MBC 총국은 공정 방송을 위한 3개월이 넘는 파업으로 뉴스를 잠시 중단했는데요. 그 사이 이승훈 청주시장의 낙마한 사실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승훈 전 시장이 이끌었던 지난 3년 반의 통합 청주시의 모습을 김대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첫 통합 청주시장에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청원 출신의 이승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평탄치 않았습니다. 시 상징 마크를 두고 시장은 공개 사과, 시의회 여야는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통합 시청사 신축 문제는 임기 내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신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갈등하더니 우여곡절 끝에 신축을 결정하고도 논란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제2 쓰레기 매립장은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 됐고, 시립 노인병원 폐업 사태는 갈등 해결 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재난 재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수혜는 부실한 안전 행정에 민낯을 드러냈고, 대규모 단수 사태는 초유의 주민 배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 부청장의 음주 측정 거부, 동료에게 폭행당하고 목숨을 끊은 간부 공무원, 뇌물수수의 몰카 촬영, 성매매업소 운영까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연달았습니다. 이전 시장은 임기 절반을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보내다 임기를 몇 개월 남겨두고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통합청주시의 4년은 그 소통의 부재와 공직비리 문제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시킨 그런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승훈 전 시장은 부인인 천혜숙 교수가 내년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시장은 자신이 못다한 민선 6기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고, 천 교수가 충분한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